네, 안녕하세요. 빨간식입니다. 네,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된 메타 UFO죠. 요즘 3월 달쯤에 네, 에어드랍이라고 5,000개씩 나눠준다고 네, 이벤트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6월 28일이 락업인데 락업이 안 되죠. 일단은 네, 스왑 방법 및 스왑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8일인데 이분들이 역시 스캠이었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트러스트 월렛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메타마스크에 담은 분도 있는데 메타마스크도 어차피 똑같죠. 팬케이크 스왑에다가 네 커넥티 연결을 월렛을 연결한 다음에 네 스왑을 하면 되는데 메타 UFO 네 여기 보통 5,000개씩 다 들어왔을 테고 여기서 네 DM 메뉴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 검색에다가 팬케이크 스왑을 검색을 하고요. 팬케이크 스왑 PAN 케이크 CAKE SWAP인가요? 네, 스왑을 네, 검색을 하면은 팬케이크 스왑 네,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네, 피싱 사이트를 항상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네, 요 체크 URL을 항상 주의 있게 체크해라. 네, 그런 내용이고요. 트레이드 메뉴를 누르고 그런 다음 여기를 눌러서 메타 UFO를 선택하고 여기를 눌러서 BNB 바이낸스 네, 코인이죠. 네, 코인을 선택을 하고요. 노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는데 일단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네, 커넥트 월렛을 누르면은 아, 그 전에 커넥트 월렛을 눌러야죠. 네. 순서는 상관없고요. 자기의 지갑을 눌러야죠. 우리는 트러스트 월렛, 저는 트러스트 월렛으로 하고 있으니까 트러스트 월렛 선택하면 되고, 메타마스크에 코인이 들어간 부분은 네, 이걸 하면 되고요. 바이낸스 월렛에 들어간 부분, 네, 이걸 연결하면 되겠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네, enable meta UFO를 누르면, 자, 이렇게 네트워크 비용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BNB 코인이 네, 캐스비로 네, 수수료가 필요한 거고요. BNB 코인이 있어야 되고, BNB 코인은 저 같은 경우에 MEXC 네, 거래소에서 네, 사가지고 이쪽으로 보냈는데, 5달러 이상을 사야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안 되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제가 대표로 했으니까, 네, 5달러 정도 사가지고, 트러스트 월렛 지갑으로 네, 보내야 되고요. 참고로 혹시나, 네, BNB 코인을 보낼 때는 네, 스마트 체인 코인이 있고, 비콘 체인이 있죠. 두개 코인이 틀려, 체인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코인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네, 아이콘도 틀리죠. 노란색, 검은색.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네, 이쪽으로 이체한 다음에 월렛에서 이걸로 뭐 스왑 서로 스왑이 가능하니까 뭐 어떤 코인을 사든지 전송할 때 주의하셔서 전송하셔야 되고, 수수료는 네, 이걸로 바꿔놔야 되고요.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코인을 사서 네, 이 노란색 바이낸스 비콘 체인 바이낸스 일로 보내야 되고, 만약에 스마트 체인 바이낸스 이쪽으로 보내야 되죠. 만약에 혹시나 이걸 사서 이쪽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네, 월렛 지갑에서 이렇게 스왑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뭐 바이낸스 코인을 네, 사서 네, 지갑에 넣어놓은 다음에 수수료를 확보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컨펌 스왑 메뉴를 누르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The info token cannot be transferred. 그러니까 전송이 안 된다. 송금이 안 된다. 입력된 코인이 송금이 안 된다. maybe 문제가 있다. info token에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뜹니다. 뭐 이거는 뭐 지난달부터 계속 이렇게 떴고요. 네, 뭐 락업 해제 28일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일단은 뭐 관련 사이트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혹시나 유튜브에서 네, 이거를 네, 스왑해주는 조건으로 일단은 뭐 락업 해제 비용을 보내라 뭐 이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 해외 유튜버들 절대 거기다가 돈을 보내면 안 되겠죠. 코인이나 뭐를 보냈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 돌려받을 수 없는 네,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하여간 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버렸죠. 네, 일단은 뭐 추후에 혹시나 진짜 혹시나 다시 락업 해제가 돼가지고 네, 스왑이 된다 그러면은 네,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기념품으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